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새롭게 SUV의 기압 역할하게 될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GV80 3.5 트윈터보 모델입니다. 물론 이미 GV80 저희가 디젤 모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추가된 이 3.5 휘발유 엔진 버전은 070이 GV80에서 가장 맏형 역할이자 SUV 전체 라인업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로 새롭게 포지션이 됐습니다. 국산 SUV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 출력, 거의 뭐 400마력에 육박하는 38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빠른 최고 속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대를 달고 있는 국산 SUV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 GV80의 어떤 기압 역할을 하게 될 3.5 트윈터보 모델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이 22인치 스펙에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전후 동일하게 265-40R 22인치 스펙입니다. 사실 20인치, 22인치 다 트레드 폭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22인치의 역할은 스타일링적인 역할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3.5 트윈터보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 4피스톤 방식의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의 그 공기압, 권장 공기압은 여러분들 이 문을 열어보시게 되면 네, 이 B필러 쪽에 권장 공기압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륜보다 후륜 쪽을 약 10% 정도 더 넣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33에 36 정도 아니면은 바로는 2.3바에 2.5바 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아마 저 권장 공기압은 제 추정으로는 뒤쪽에 이 승차 인원들을 좀 많이 태웠거나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화물들을 좀 실었을 때까지의 그 전천후 무게 변화에 대한 폭을 좀 감안하고 넣는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뒤쪽에 짐이나 사람들을 많이 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뒤쪽 공기압을 굳이 3psi씩 높게 차이를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이 상대적으로 앞쪽보다 댐핑이 더 소프트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 사람 정도가 앞에 타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전후륜의 공기압 차이를 지금 3psi보다는 한 1psi 정도, 네, 그 정도 차이로 좀 더 갭을 줄이시면은 훨씬 더 이 뒤쪽의 출렁거림을 좀 줄여주는 안락한 승차감으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엄 그 SUV로서 굉장히 GV80가 갖는 가장 큰 차별성 중에 하나가 바로 2열의 이 전동 시트 선택 옵션입니다. 진짜 어떤 리무진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등받이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등받이를 눕히면 엉덩이 부분도 뒤쪽으로 살짝 더 넘어와서 이렇게 수면을 취할 때 훨씬 더 편안한 자세로 도와주는 이런 좀 세심한 배려까지 이 전동 시트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뒷자리에 타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SUV처럼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도 아닌데 그래도 어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소유자 입장에서의 감성적인 만족도 차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수입 SUV들과 비교해서도 네, 확실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3열 공간, 뭐 화물 공간으로도 쓰이는 공간이죠. 근데 정말 이 모델이 얼마나 그 작은 디테일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지가 곳곳에서 읽힙니다. 사실 이렇게 전동 스위치 버튼 주변에도 그 제네시스의 G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전부 실제 느껴지게끔 이렇게 음각으로 다 세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에어벤트 주변에도 마찬가지 패턴들이 있고요. 3열 스피커 커버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컵홀더도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도 그냥 구멍을 뚫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롬 라이닝을 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작은 디테일들에게 신경을 썼던 적이 과연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제가 아까 트렁크에 살짝 누워봤다가 찾았는데 여기 3열 쪽에 있는 이 실내등 쪽도 보면은
가운데 부분도 이 매트릭스 패턴을 그릴 패턴이죠. 그대로 여기다가 다 넣어놨고요. 이 독서등 쪽 안쪽에도 보시면은 패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눈이 잘 안 가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을 더 낸 고객들 입장에서는 모르다가 발견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줬네 라고 되게 좀 반길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SUV를 소유해 보셨던 분들, 여기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해서 화물이 뭐가 실려 있는지 뒷유리를 통해서 안 보이게 가려주는 막이 있습니다. 스크린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타보신 분들은 다 이 고충을 아실 거예요. 이거를 안 쓸 때 떼어놓으면 트렁크에다 놓으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뭐 집에다가 올려놓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뒤쪽 하단부에 숨겨진 수납 공간 안으로 요걸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뒤쪽에 3열 사람을 태운다거나 화물을 좀 더 많이 싸야 될 때 이럴 때는 트렁크 안에서 얘가 굴러다니지 않고 확실하게 고정돼서 잡소리도 나지 않게끔 이렇게 견고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도 잘 배려를 해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380마력이나 되는 엔진이 주행 중에 주행풍을 받으면서 냉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정차 시에는 발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냉각수도 시켜야 되지만 인터쿨러도 순행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열 코어를 냉각시키기 위한 이런 팬이 수시로 이렇게 고속으로 도는 거를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 좀 돌기 시작하면 약간 실내로도 이 팬이 도는 소음이 들이칠 정도의 크기이기는 해요. 근데 주행 중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정차해서 시동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GV80 3.5 트윈 터보는 역대 생산된 국산 SUV 중에서는 단연 최고 출력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한국 차의 역사상 파워풀한 그런 SUV 모델입니다. 380마력, 거의 400마력 가까이 육박하는 화끈한 엔진을 가지고 있죠. 아마 화끈한 먹성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그 장거리 여행을 감안해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 위주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국도 구간을 이용해서 연비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얼마나 김을 많이 먹냐, 얼만큼 유지비를 생각해야 되냐 하는 문제보다 아마 2차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자주 주유소를 불편하게 들락날락 거려야 되냐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장 라인에서 굴러나와서 오늘이 처음 주유한 날입니다. 누적 주행 거리가 400km도 아직 안 탄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지난 300여 킬로미터를 달린 누적 평균 연비는 네, 좀 많이 먹어요. 리터당 6km 정도 조금 안 나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속 주행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중 분사 방식이잖아요. 직간접 방식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하가 적은 주행을 하게 될 때에는 그래도 최대한 연료를 좀 아껴서 태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항속 주행을 하다가 뭐 앞쪽 교통 흐름이 조금 느려진다라는 게 느껴질 때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떼게 되면은 중립으로 기어가 빠지는 코스팅 모드, 타력 주행 모드가 에코 주행 모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코 모드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연비 테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정체가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정체 구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균 연비가 한 10km 근접하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연비가 조금씩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5가 됐든 3.0이 됐든 옵션은 어느 트림에서든 자유롭게 다 교차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의 옵션이 2.5나 디젤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기본 적용되는 휠의 크기가 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앞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시스템이 3.5는 피스톤이 더 많다라는 거. 네, 그 정도가 유일한 차이점이 되겠고요. 22인치 휠에 265mm의 타이어가 전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사륜 구동계를 넣든 안 넣든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륜 모델이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후륜, 이륜 구동 모델로 한다고 하면은 이 차 무게나 출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265mm가 어떨지, 그거는 타보기 전까지는 네, 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8단 기어는 진짜 기어비를 낮게 잡아놨어요. 한 1500rpm 정도에서 110km 정도 속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3.5 트윈 터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최고 출력보다는 토크가 터져 나오는 엔진 회전수 영역대에 있어요. 네,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1300rpm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시속 100km 구간이든 110km 구간이든 거의 다 최대 토크가 이미 나올 수 있는 토크 영역대 안에서 RPM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단 기어에 걸더라도 뭐 부드럽게 가속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기어 단수를 낮추지 않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도 적당히 운전자가 요구하는 페이스를 따라서 가감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엔진이 주는 진짜 여유로움이 되겠죠. 좀 알뜰하게 모범적인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고속 주행 시에 이 저 RPM 구간에서 이 차체를 어떻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3.5T가 꽤나 좋은 이 토크 영역대와 기어비를 잘 맞춰 놓은 셈인 거죠. 그런데 진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단수를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가속할 때 저 1100, 1200부터 진짜 뭐 든든한 형님이 그냥 뒤에서 등을 싹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힘들이지 않고 차를 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에코모드에서도 생각보다는 뭔가 추월할 때 좀 힘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다운쉬프팅이 의외로 빨라요. 일반 모드에 비해서 에코모드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로 중앙 유지 장치를 제가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 갓길이 조금 넓게 있으니까 차로 중앙보다 살짝 더 왼쪽으로 차를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코너 구간이라 그랬던 건지 왼쪽으로 꺾여지는 코너였는데 살짝 왼쪽 인 라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 차로 유지 장치가 살짝 왼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확실하게 있네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센터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자꾸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차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차로의 중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이 장비는 코너 구간에서는 정말로 인 라인을 잡고 갑니다. 센터보다 약간 더 안쪽에 라인을 타서 보통 레이싱 라인은 아웃 인 아웃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미들 인 미들로 코너를 공략합니다. 요거 세팅하신 분이 최소 레이스를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긴 오르막 구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내리막 구간이 이어지면서 연비 회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km 조금 안 되게 왔는데 리터당 9.8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에서 과연 두 자릿수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리터당 9.8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내리막으로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아마 10.0을 간신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 이 숫자를 만들고 제가 좋아하게 될 줄이야. 네, 중간중간 뭐 정체 구간도 있었고 대략 고속도로에서는 10km 뭐 잘나면 11k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3.5 트윈터보가 그렇게 선택률이 높을 것 같은 엔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중량이 좀 있는 그리고 또 하중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태운다거나 그런 어떤 변화폭이 큰 차량들에서는 디젤 엔진이 갖는 이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휘발유 엔진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연비에 덜 민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380마력이면 어디 가서 이렇게 끌릴만한 출력 스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차의 출력은 이 차의 속도를 고속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속 영역에서 주는 어떤 그 속도감이 굉장히 낮아요. 차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중에 90을 끌어냈으면서 달리고 있는 차와 100 중에 50만 끌어내서 달리고 있는 차가 주는 어떤 그 여유로움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 체감 속도는 거의 한 30-40% 이상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차를 타보면서 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처음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를 탈 때에는 이 차 그냥 에코모드로 타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스포츠 모드 그리고 또 이 가상 사운드까지 켜고 나서 운전해 보니까 요거의 또 재미가 은근 괜찮네요. 그래서 뭐 어차피 기름 많이 먹는 차 그냥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뭔가 RPM 끝까지 회전계를 다 돌린다기보다는 최대 토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한 4000rpm 정도까지 쓰면서 그 다음 단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올라가주는 식으로 주행을 해줘도 진짜 파워풀하게 달려나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고속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면 워낙 전면 투영 면적이 넓은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은 정말 빠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풍절음에 따라서 그게 가장 이 속도감을 판단하게 하는 어떤 우리가 신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이 되는데, 이 차는 풍절음이 커져도 차는 여전히 되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속도계 안 보고 그냥 달리다가 속도계 한번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기하게도 운전에 대한 몰입도는 세단인 G80보다 되려 이 GV80가 좀 더 몰입도를 끌어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있어요. 이 운전대 진동 경고는 아마 진동 모터가 안에 따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운전대 허브 안에서 뭔가 그 핸드폰의 진동 모터 같은 게 다라락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느낌은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뭔가 추를 좀 더 무거운 걸로 바꾸든지, 워낙 좀 가벼운 이 밸런스 샤프트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아쉽네요. 자, 브레이크 페달의 이 느낌과는 별개로 이 3.5 전용 브레이크 시스템, 사실 외부에서는 캘리퍼의 피스턴의 개수로 더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이 디스크의 구경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380mm의 디스크, 그리고 34T, 그러니까 지름도 더 커졌지만 두께도 훨씬 더 두꺼운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저는 그게 이 캘리퍼의 용량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가 담을 수 있는 열 용량도 커지고 발산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 고속에서 길게 급 감속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연달아 뭐 트랙 주행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브레이크가 뭐 열 변형, 저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80mm의 크기는 사실 웬만한 독일 BMW나 메르세데스에서 나오고 있는 동급 SUV 카테고리의 디스크 사이즈와 비교를 해도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허브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통으로 하나의 그 주조로 찍어내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투피스처럼 중간에 이제 방열 통로를 만들어 놓고 무게도 좀 더 감량을 시킨 그러한 디스크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국도 구간, 좀 경치가 좋은 곳을 일부러 좀 찾아와 봤는데요. 기본적인 차량 거동 특성, 휘발유 엔진으로 바뀌면서 또 어떤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타이어는 그렇게 이 뭐 고출력 성향의 아주 스포티한 타이어의 매칭은 아닙니다. 미슐린의 300m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 사실 트레드웨어가 거의 520급으로 굉장히 좀 내구성 위주의 컴파운드, 그리고 적당한 승차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타이어예요. 그래서 코너에서 살짝만 페이스를 올려도 앞 타이어가 굉장히 일찍 스키드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에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전후륜 동일한 사이즈의 타이어이고 뒤쪽만 윤거를 더 넓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급격하게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점진적인 언더스티어로 그냥 앞머리가 밀려나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차의 하체 세팅, 그리고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는 100번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스키듬이 뭐 들릴 때에도 여전히 운전자에게는 거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ESP가 바로 처음부터 급격하게 개입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한계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 메커니즘적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여유는 기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2.2톤 넘어가는 자동차에서 얼마나 날렵함을 바랄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차를 이렇게 G를 짜내는 이 감각은 모르겠네요. 오히려 G80의 그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롤 페인트도 높고 차도 워낙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스포츠 댐퍼로 설정을 조정하게 되면 확실히 그 롤에 대한 통제력은 좋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엉덩이가 앉아있는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세단보다 높다 보니까 이 몸이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은 실제 차가 발생하는 롤보다 더 많이 차가 쓰러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뭐 이 차를 스포츠 드라이빙용으로 쓰라고 만든 개발한 차는 절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가끔 순간순간적으로 이 좁은 국도 같은 데에서 추월 가속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정말 이 엔진이 만족스럽네요. 디젤의 그것과도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정말 뭐 한 40km, 50km 정도로 달리다가 빠르게 안전하게 추월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월 가속을 할 때, 이럴 때는 역시 트윈터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이 저중속 영역대에서는 속도를 붙여나가는 감각은 정말 사뿐해요. 확실히 이 브레이크 시스템, 진공 대신 모터가 유압을 배력시키는 이 IDB 시스템은 최근에 타본 G80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공용 부품을 같이 나눠 쓰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 페달을 밟았을 때 G80는 정말 그냥 기존의 진공 기계식 하이드로백을 밟는 느낌에 더 가까웠다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브레이크 페달 뒤에 뭔가 필터가 한 장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달 감각도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초기 부분에는 너무 민감하지 않게 조율을 해 놓고, 그리고 스트로크가 한 4분의 1 이상 들어갔을 때는 약간 이제 그때부터 선형적으로 제동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 GAT하고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디젤과 비교하면은 아주 적은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 차량의 회주성이 조금 더 상쾌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3.5 트윈터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현가장치의 스트럿 부분, 서스펜션 타워 부분에 이 엔진의 첫 번째 실린더들이 딱 걸쳐지는, 그리고 거의 거기서부터 전륜 현가 뒤쪽으로 엔진이 걸려있는, 조금만 더 뒤로 밀면 거의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그러한 엔진 배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파워도 좀 더 여유 있고 뭐 하지만 코너로 들어갈 때 운전대의 반응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산뜻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네,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잠깐 아스팔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품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륜구동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륜구동계라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AWD 옵션을 넣어야지만 ELSD가 들어가고, 사륜과 LSD가 달려있는 사륜은 또 한 단계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ELSD가 달려있는 오릴 드라이브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V80 3.5 트윈터보 모델의 최종 목적지, 도착지는 바로 거대하고도 고요한 이 호숫가입니다. 이 차를 타보고 느낀 점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유롭고 한적한 듯 하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속에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이 호수와 굉장히 닮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이미 가솔린 SUV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이런 대형 SUV를 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로, 대안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국산 SUV 중에서 최초로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함과 크기, 네, 이 양쪽, 그리고 또 뭔가 가족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여유로움과 안락함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희였습니다. . 가볼까요? 될까 진짜? 과연 이 원격 주차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제가 타기가 굉장히 공간이 좁거든요. 이 오르막을 올라와서 제가 편하게 탈 수 있는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죠. 시동 걸릴 때 이 배기음이 중후하네요. 6기통 가솔린. 자, 뒤로 한번 나와볼래? 안나와. 시동을 꺼. 잠시만, 일어나봐. 이게 아예 각도 자체가 작동 조건이 아닌가 봐요. 후진을 누르는 순간 그냥 잠들어 버리네요,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각도가 아닌가 봐. 사실 이게 움직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어느 일정 각도 이상이면 안전을 위해서 아예 작동을 안 하게끔.